와, 날씨가 이제서야 가을가을스럽네. 이래야지 날씨가. 이래야 능이가 쑥쑥 올라오고 자라는 건데. 오늘 포인트는 800에서 850 정도 되는 포인트에서 능이버섯 찾기. 지금 한참 능이버섯이 늦어지긴 했는데 또 이제 여기저기서 또 막들 치고 되니 나도 능이버섯 산행 슬슬 시작해야겠다. 요런요. 여러분, 어우, 날씨가 오늘 아침에 정말 추웠어. 추워. 끝도 없어. 오르막이. 아이고, 다리야! 지금, 보이시는 옆 라인들도, 지금 능이가 나는 다 포인트인데, 오늘은, 요런데, 시간 끌지 않고,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목표, 포인트까지, 한눈 팔지 않고, 메인 포인트 올라가서, 확인하고, 어우, 느려! 확인하고, 능선을 타고 넘어가서, 또 그 옆 삐아리까지, 확인하는 코스. 요. 지금 옆 라인은, 아유. 어우, 여기가 힘들어, 여기가. 여기가 이제. 오늘 메인 포인트 올라와서 돌아보고 있는데. 없어. 아. 지금 경기 북부, 지금 제가 있는 경기도 가평, 이쪽에, 제가 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올해 가평 왜 이러냐라고, 전화 통화로, 또 만나서 얘기도 많이 했는데, 야, 가평. 꼬다리가 없어, 어떡해, 능이가. 야,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야, 씨. 야, 꼬다. 야. 지금 옆 라인. 삐아리를 내려가고 있는데 이쪽에 능이가 썩었어 능이가. 야, 이 썩었어 능이가. 야, 대박이다 진짜. 썩은 능이들이 있고 지금 또 안 나온 능이들이 있고 지금 요 밑에도 능이버섯이 이렇게 썩었어. 상태가 먹는 데는 지장은 없겠지만. 야, 능이 진짜 대박이다. 올해 진짜 대박이야. 지금 올해 그저께까지만 해도 낮 기온이 한 35도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다시 날씨가 추워졌고 한다면 지금부터 나오는 능이들은 제대로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아, 능이가 그래도 요거는 먹어도. 야, 능이 대박이네. 대박이야. 오늘 능이버섯 다부지게 해가려고 마대자루까지 가지고 왔건만.
능이가, 야, 진짜, 속이 상한다, 속이 상해, 내가 진짜, 속이 상해. 일단 더, 열심히, 이거 언제 채워, 이거? 아. 오늘도 큰 소득 없이 하산길에 오르지만 지금 날씨가 지금 이제 막 가을 날씨가 접어두면서 이번 주말 돌아오는 주말 틀림없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너무 걱정하지 않고 하산하기 또 집에 가서 택배도 포장해야 되고 야 친구야 오늘 또 오빠 꽝산행하고 왔다. 야, 이러다가 우리 올겨울 굶어 죽는 거 아니냐, 친구야? 어? 큰일 났다, 이거. 야, 이게 도대체가 이거 어떻게 돼가는 거야? 아, 진짜. 야, 칠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칠아. 어디 방법을 좀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 응? 어?
자지 말고 이씨. 이렇게. 아.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지금.